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아시죠? 네, 로마의 고대 로마의 도시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화산재에 묻혔다. 네, 이건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 광경이 어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탈리아와 영국의 공동 연구팀이 아주 순식간에 이 도시가 폐허가 됐다는 사실을 새로 밝혀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면요. 서기 79년 고대 로마 제국의 폼페이를 잿더미로 만든 베수비오 화산 폭발 당시 극고온의 화산재 그리고 유독가스 등이 약 15분간 분출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15분밖에 분출이 되지 않았는데 도시가 하나가 진짜 그야말로 그 화산재에는 확 묻혀버리고 인구 몇천 명이 싸그리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 이렇게 화산이 무섭습니다. 네. 이탈리아 영국의 공동 연구진은 화산 폭발 당시 화쇄류라고 돼 있네요. 화쇄류 지속 시간을 이같이 추정했다고 일간 라 레퍼블리카 등이 22일 보도했다. 화쇄류는 용암과 화산재, 화산가스 등이 분출해서 흘러내리는 것으로 화산 폭발 시 가장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현상이다. 여러분께 이게 진짜 화쇄류라는 게 정말 무섭군요. 화쇄류 처음 알았네요. 저는 용암과 화산재, 그다음 화산가스 등이 분출해서 흘러내린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보시면 용암, 화산재 이런 거 또 치명적인 거, 여러분 화산가스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아마 이런 거 사람들이 질식해서 죽겠죠. 이런 거 가스 같은 거 아마 질식으로 더 많이 죽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 베수비오 인근에 있던 폼페이 전체가 순식간에 폐허가 되면서 2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도 화쇄류에 의한 것인데 연구진은 당시 희생자 대부분이 집에서 혹은 거리에서 유독성 화산가스 등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군요. 여기도 나와 있네요. 유독성 화산가스 등에서 질식사하고 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고스란히 이렇게 화산재 같은 게 도시를 덮어버려서 그래서 지금 폼페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화쇄류 현상이 이어진 15분여간 폼페이 시민들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생지옥을 경험한 셈입니다. 어우,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는 어떤 이탈리아와 영국의 지질연구팀 등이 참석했다고 하고요. 연구진은 폼페이 유적지에 남아있는 화산 쇄설물, 화산 폭발 때 분출된 화산암 파편 등을 토대로 화쇄류 지속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수학적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번 연구가 베수비오 분화 활동의 성격을 파악하고 폭발 이후 폼페이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요, 이거 보면 나와 있습니다. 1500여 년간 땅 속에 파묻혀 있던 폼페이는 16세기 수로공사 도중 유적이 출토됐다. 그래서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됐고요. 현재는 과거 형태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폼페이에서 나오는 유물들에 대한 그런 정보, 소식을 몇 개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마차, 아주 잘 보존된 마차도 나오고요. 또 그다음에 뭐 그 과거에 푸드트럭 역할을 했었던 간이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고, 그죠? 지금도 고대 로마의 각종 유물 유적이 발굴되고 있을 정도로 그 규모를 알기 어렵다. 그래서 폼페이 유적지는 보존 상태가 훌륭한 데다가 당시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고고학적 가치도 커서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그렇죠, 여러분. 그 거리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타임캡슐 같은 거죠. 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면 가야 유적 같은 게 발굴되고 있지만 타운 하나가 전체로 발굴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것도 굉장히 큰 관광 상품도 되고 고고학적 가치도 엄청 높겠죠. 그런 것 우리나라도 뭐 경주 같은 데는 뭐 대부분 다 거의 그 타운 전체가 유적과 마찬가지니까. 예. 특히 경주 남산 같은 데는 유물의 보고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근데 좀 성격이 다르죠. 그 경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위에서 계속 생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모를 완벽하게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폼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의 재앙으로 인해서 그냥 화산재가 다 덮어버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죠, 거기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폼페이에 관련된 다소 끔찍한 정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시 화산이라는 거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막 그렇게 그뭐 활화산 같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 다행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규슈의 아소산 같은 데뭐그 주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살죠. 언제 폭발할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런 건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뭐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좀 무섭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밌는 정보를 찾아볼 테니까요. 여러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